오토헤럴드 김웅기 기자, 롤스로이스 모터카가 코치빌드 모델 아르카디아 드롭테일, 아케이디어 드롭테일을 공개. 오토헤럴드 김웅기 기자, 롤스로이스 모터카가 코치빌드 모델 아르카디아 드롭테일, 아케이디어 드롭테일을 공개. 해당 차량은 앞서 선보인 라 로즈 누아르 드롭테일, 에미시스트 드롭테일에 이어 총 4대의 롤스로이스 드롭테일 커미션 가운데 세 번째 모델로 선보인다. 아르카디아 드롭테일은 롤스로이스 역사상 최초로 2도어 2인승 로드스터 차체를 기반으로 아르카디아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지상 천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건축과 디자인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의뢰 고객의 감수성 그리고 안식처. 아르카디아 드롭테일은 차량 개발 및 제작에만 총 4년 이상이 투입되고 코치빌드 디자이너들은 의뢰 고객이 요구한 평온함이라는 주제를 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의뢰 고객이 좋아하는 지역에 아르카디아 드롭테일은 차량 개발 및 제작에만 총 4년 이상이 투입되고 코치빌드 디자이너들은 의뢰 고객이 요구한 평온함이라는 주제를 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의뢰 고객이 좋아하는 지역에 아르카디아 드롭테일은 차량 개발 이 결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있는 현대적 스카이 가든의 정밀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영국의 생체 모방, 바이오미매틱, 건축에서 보이는 유기적 형태와 소재의 이 결과 싱가포르 롤스로이스 모터카 CEO 크리스 브라울리지는 코치빌드는 롤스로이스 브랜드의 정점이자 럭셔리 분야에서 유례가 없는 콘셉트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객 개개인이 롤스로이스 모터카 CEO 크리스 브라울리지는 코치빌드는 롤스로이스 브랜드의 정점이자 럭셔리 분야에서 유례가 없는 콘셉트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객 개개인이 롤스로이스 모터카 CEO 크리스 브라 차량의 외장은 드롭테일의 간결한 단일 구조 표면과 절묘한 비율, 현대적인 형태에 대한 찬사를 보여준 외장 색상으로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발한 비스포크 화이트 및 실버의 듀오톤 색조가 적 알루미늄과 유리 입자를 넣어 개발한 흰색은 처음에는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단색으로 보이지만 자연광을 받으면 화려하게 반짝이며 끝없는 깊이감을 가진 것처럼 보인 탄소 섬유로 만든 드롭테일 하단부는 실버 색상으로 칠해 차량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실내에는 전 세계에 걸쳐있는 고객의 주거와 사업 공간에 적용된 미적 취향이 반영됐다. 주축이 된 부분은 목재 개발로 현대적이면서 질감이 풍부한 산토스 스트레이트 그레인 목재가 적용됐다.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차량 전체에 233개의 목재 조각이 리어 데크에만 76개의 조각이 사용됐다. 또한 차량이 10대 지방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운행될 예정임을 감안해 외장에 적용되는 목재 표면의 내구성을 강화하는데 각별한 작업 과정을 거쳤다. 실내 가죽은 외장 테마를 이어가는 비스포크 화이트를 주요 컬러로 적용했으며 이와 대비되는 텐 색상을 조합해 목재와 완벽한 조화를 또한 실내에는 4대의 드롭테일 모두에 적용된 숄페널과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이어지는 목재 섹션이 탑재됐. 이 시계는 2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거쳐 탄생했으며 조립하는 것에만 5개월이 소요됐다. 시계에는 금속 표면의 직선 혹은 곡선을 세밀하게 새겨넣는 전통적 시계 제작 기법인 기요시 패턴을 적용해